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루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바이아 스칼렛 버드이터라는 타란툴라인데요. 이 친구를 오늘 짝짓기를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모르시겠잖아요. 근데 진짜 큽니다. 자, 이게, 잠깐만. 와, 이렇게다가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어요. 잠깐만. 아, 이 정도인데요. 대충 대략적으로 해도 이게 거의 20cm 가량 됩니다. 제가 전에 탈비 껍질을 쟀는데 거의 20cm가 나왔습니다. 지금 다리를 웅크리고 있어서 그런데 2cm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수컷이 있는데 이 수컷이 수컷 완성체라서 지금 넣으면 짝짓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해서 오늘 한번 짝짓기를 한번 시켜볼 건데요. 이 엄청나게 큰 이 타란툴라 앙컷 수컷 두 마리가 과연 짝짓기를 잘 할 수 있을지 오늘 성공할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큰 타란툴라 짝짓기를 어떻게 할까요? 우와, 진짜 크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게 손바닥이죠. 자, 와, 보이시죠? 자, 이제 수컷을 한번 넣어볼게요. 와, 근데 아마 털을 엄청 날릴 거예요, 얘가. 우와, 선생님. 오, 들어갔다. 자, 무사히 들어갔죠? 자, 여기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타란툴라가 어떻게 짝짓기 하는지. 우선은 핀셋으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약간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좀 있으면 만나겠죠? 오와와와와와와와. 오와와와와. 와, 지금 암컷이 방어 행동으로 지금 앞뒤로 한번 팍 쳤죠?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암컷이고 왼쪽에 있는 게 수컷인데요. 둘 다 바이아 스칼렛 버드이터라는 타란툴라고요. 이 친구들은 우리 골리앗 타란툴라 다음으로 굉장히 대형종인 타란툴라 중 하나입니다. 지금 수컷 자세히 보시면요, 다리를 떨면서 약간 신호를 주고 있는데요, 암컷이 지금 멍청하게 아직도 몰라요. 자, 앞다리도 살살 떨고 뒷다리도 살살살 떠는 게 보입니다. 네, 지금은 또 안 떨고 있는데, 자, 자세히 보세요. 방금 살살살 뜬 거 보이시죠? 그게 바로 스태핑인데, 자, 티가 잘 안 나네요, 이 친구들은. 자, 오, 갑니다. 갑니다. 어떻게 될까? 오,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오, 갑니다, 갑니다. 와, 암컷이, 오, 암컷이 반항하고 있어요, 지금. 아, 암컷이 안 받아주려나 보다. 지금 암컷이 원래 받아주면은 앞다리를 땅을 두두두두 치면서 스태핑을 하고, 이제 암컷, 수컷 이제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짝짓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컷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데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다리를 들고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죠. 자, 그래도 수컷이 계속 들이댈 겁니다. 오야, 오, 잘못하다가 죽이겠는데. 근데 수컷이 워낙 커서 잘 모르겠지만, 오, 저게 바로 타란툴라 털이에요, 털. 저기 노출되면은 이제 피부에 닿으면요 굉장히 따갑습니다. 간지럽고 따가워요. 아, 내일 청소 좀 해야겠네. 털이 많이 날렸죠 지금. 아, 진짜 이렇게 큰 타란툴라들이 지금 제 눈앞에서 짝짓기를 하고 있다니, 우와, 있다는 자체가 우선 굉장히 신기합니다. 오, 와, 이거 오늘 안되겠다. 암컷이 지금 적정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되겠는데요. 우선은 여기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여기 화살표에 가리킨 부분이 바로 식각인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식각 두 개에 바로 이제 정자망 작업을 해서 저기 안에 정자를 이제 저장을 해뒀다가 암컷 생식기에 찔러 넣는 식인데요, 지금 암컷이 굉장히 발악을 하면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수컷이 강제적으로 뭐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간단하게 우선은 실패를 했지만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 마무리해야겠네요. 그리고 다음번에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자, 타란툴라에서 관심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타란툴라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답변 잘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